어느덧 입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전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TV입니다. 유차영 한국대중가요평론가는 영탁의 음악들은 대중가요사의 음탁이라며 극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대중가요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택과 관계를 해악풍자 익살직설하는 유행가가 또 탄생했다며 우길 걸 우겨가 대표적인 노래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음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7일은 영탁의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방송에서 영탁의 음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음악들이 방송에서 불쑥불쑥 흘러나온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송에서 대중가요사의 영탁의 음악들이 흘러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나 오늘 더 미쳤다. 방금 전 영상에서는 어딘가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영탁의 2집 앨범 타이틀곡 폼 미쳤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오브 시즌5의 예고 영상으로 대열을 낚으며 폼 미친 낚시광들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탁의 폼 미쳤다가 흘러나오며 도시 오브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도시 오브는 11월 9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예고편에서도 이렇게 영탁의 음악이 활용되며 본방송에서도 폼 미친 영탁의 음악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손태진과 류현주의 듀엣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7일 방송된 불타는 장미단에서는 천재 신동들의 노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닐슨 코리아 기준 시청률은 4%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을 몰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1위와 1위 듀엣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둘 다 우선 어디서 1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MBN에서 방송되는 불타는 장미단에서는 장미단, 손태진, 신성, 민수연 등이 출연. 신동가요제 출신에는 류현주, 김다현, 김유아와 함께 신동들의 습격이라는 타이틀로 흐뭇한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은 신동가요제 1대 우승자 류현주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신동가요제 1위 류현주가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를 선택했을까요? 류현주는 영탁의 한량가를 선택했습니다. 류현주는 영탁의 노래로 영불어전의 실력을 뽐내며 손태진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손태진 역시 불타는 트롯맨의 최종 우승자로 제1대 트롯맨입니다. 손태진은 이날 신동들 맞춰 깜짝 놀라게 하는 일취월장의 춤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영탁의 폼 미쳤다로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카메라 앵글도 손태진이 폼 미친 춤을 추자 손태진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다른 어린 친구들도 영탁의 폼 미쳤다가 흘러나오자 자신의 춤 실력을 발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오차없는 폼 미쳤다에 절도 있는 동작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동가요제 1위, 불타는 트롯맨 1위는 뭔가를 아는 모양입니다. 가요제에서 1위의 주역들인 류현주와 손태진이 모두 영탁의 음악들을 선곡하며 불타는 장미단에서는 한국 대중가요 평론가의 말처럼 음탁이라는 영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음악들이 도시어부는 물론이며 불타는 장미단에서 1위의 주역들이 영탁의 노래를 선곡하며 영불어전의 노래 실력과 춤 실력을 보여준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이제 입동이 찾아오며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